올해 들어 3월까지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가 1,000건이 넘는 가운데 부평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항철도와 인천 지하철 1호선 환승역인 계양역에서 출근길 혼잡으로 인해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올해 1분기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두 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포의 한 기업가가 지역 장애인 가족의 딱한 사정을 듣고 후원에 나서 자립을 돕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도움의 손길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인천 지역의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와 사고 금액도 눈덩이처럼 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는 보증사고율이 37% 안팎까지 늘었고 보증사고 금액은 부평구가 인천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3월까지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는 1,000건이 넘습니다. 지난 1월 252건이었던 전세보증 사고는 이사철 전세 만기가 돌아오면서 458건까지 늘었습니다. 보증사고 금액도 지난 3월 한 달에만 859억 원까지 증가한 상황입니다. 지역별 전세보증 사고율로 보면 전세사기 피해가 컸던 미추홀구가 지난 2월과 3월 37% 안팎으로 가장 높습니다. 갭투기성 거래가 많았던 부평구도 지난 3월 27%까지 증가했습니다. 같은 달 남동구와 계양구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자들 중 각각 16.8%와 13%가 전세보증 사고를 당했습니다. 인천에서 미추홀구 전세보증 사고율이 가장 높지만 보증사고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부평구입니다. 지난 1월과 3월 사이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금액은 434억 원. 같은 시기 부평구에서는 549억 원 규모의 전세보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구에서는 425억 원 규모의 전세보증사고가 났고 남동구에서도 309억 원이나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더 큰 걱정은 전세입자들의 보증보험 가입률이 전세거래의 20%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발생하는 전세보증금 사고가 더 많고 피해 금액도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전세가가 크게 떨어진 채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 집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다는 그렇지 않은 전세계약의 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가와 매매가가 최고였을 때 전세들이 앞으로 만기가 조만간 돌아오기 때문에 2022년 상반기까지 전세 계약 그 올라가는 그 상승 전세 계약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피해 사례는 제 생각에는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도 급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낙찰 관련 우선 매수권과 저리 융자 지원, 전세 사기 가중 처벌 등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 사고와 전세사기 피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인천 지역 올해 1분기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를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인천 아파트 매매는 총 6,199건이었습니다. 지난해 1분기 2,967건에 비해서 108.9% 증가했는데요. 또 지난해 12월 넷째 주 64.5까지 떨어졌던 인천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올해 들어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5월 첫째 주 기준 80.3으로 높아졌습니다. 인천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80선을 회복한 건 지난해 9월 셋째 주 82.1을 기록한 이후 32주 만입니다. 공항철도와 인천 지하철 1호선의 환승역인 계양역에서 출근길 혼잡으로 인한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항철도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평일 기준 계양역의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의 평균 이용객 수는 15,5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계양역 하루 평균 이용객 수인 68,583명의 23% 수준인데요. 서울역으로 향하는 상행 열차의 경우 오전 7시부터 8시 사이 계양역 승차 인원은 3,238명,
환승 진입은 3,209명으로 나타나 1시간 만에 6,000명이 넘게 몰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항철도 계양역은 검단 신도시와 영종 하늘도시 등 인천 서북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버스와 열차 이용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철도는 혼잡도 해소를 위해 운행 간격 단축과 신규 열차 투입 등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인천시의 코로나19 대응이 오는 6월 1일부터 일상적 감염 관리 체계로 전환됩니다. 시는 세계보건기구 WHO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상황 조정에 따라 시민들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지난 5일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지난 2020년 선포 이후 3년 4개월 만에 해제한다고 발표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오는 6월 1일을 기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도 앞으로 코로나19 대응 방향을 일상적 감염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1에서 3단계까지 나눠 단계별로 대응할 계획인데요. 시는 대응 3단계 이후 코로나19가 재유행하거나 신종 변이가 발생할 경우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검사 확대와 선제적 의료 대응 준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 대응 단계를 즉시 재가동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태풍이나 폭우 등 자연재난으로 이재민이 발생했을 경우 임시 주거시설로 호텔 6곳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가 이번에 확보한 호텔 임시 숙소는 부평과 계양 등 6개 군구 지역별로 한 곳씩이며 기존의 두 곳을 합치면 모두 8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 정부의 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이재민 숙박비 지원이 가능한데요. 이재민의 호텔 거주 기간은 7일이 원칙이지만 피해와 생활 정도를 고려해 최장 6개월까지 구호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시는 호텔 임시 숙소 지정으로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 독립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 임시 숙소는 학교 278곳과 경로당 75곳, 마을회관 41곳, 관공서 30곳, 기타 69곳 등 모두 493곳으로 17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모처럼 대목을 기대했던 지역의 화훼 업계. 바람과는 달리 시름이 깊습니다. 값싼 외국산 꽃에 밀려 국산 꽃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인데요. 먼저 카네이션의 수입량은 15,000여 톤으로 전년 대비 156.3%가 증가했고 장미 수입량 역시 전년 대비 168.5%가 급증했습니다. 중국과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등에서 값싼 장미와 카네이션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급등한 난방비와 또 인건비 등으로 국산 꽃값이 올랐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연휴 내내 비까지 내리면서 꽃 소비는 급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곳곳에서 국산 꽃 소비를 늘리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해에서는 이번 주말까지 대규모 꽃축제가 열리고요. 지역마다 화훼 직거래 장터도 마련돼 있습니다. 우리 화훼 농가 살리는 데 이번 주말 함께 동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발달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기까지에는 많은 지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사회로 나가기 전에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연습할 공간이 절실한데요. 네, 김포에서는 한 기업가가 이 지역 장애인 가족의 딱한 사정을 두고 후원에 나서 자립을 꿈꿀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커다란 도화지에 꽃을 그리고 원하는 글씨를 찾아 오려붙입니다. 간단한 미술 작업처럼 보이지만 발달장애인인 순우 씨에게는 쉽지만은 않은 과정입니다. 지난해 김포에 문을 연 꿈놀이터는 순우 씨와 장애인 친구들이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는 공간입니다. 여기 있을 때가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친구들이야 잘 놀아주니까요. 꿈놀이터의 운영 주체는 발달장애인 자녀의 자립을 고민하던 부모들입니다.
낯선 공간을 어려워하는 자녀들의 홀로서기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공간이지만 이곳 문을 열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공간이 일단 있어야지만 이 친구들이 집에서 나올 수 있는데 공간이 없었는데 여기 공간을 이제 마련을 하고 그리고 이 공간을 마련을 하는 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프로그램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떻게 준비할 그게 상황이 아니었어요. 17반 뭐 그 낸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사정은 지역의 한 기업가에게도 전달됐습니다. 김포 대곤면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심우석 대표는 꿈놀이터가 자리 잡을 때까지 운영 비용을 후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시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쪽에 좀 도와주면 어떻겠냐 해서. 심 씨는 2년에 한 번 지역에 1억 원을 기부하며 경기도 고액 기부자 모임에 처음 이름을 올린 중소기업가이기도 합니다. 10년 전 공장 화재를 겪은 이후로 꾸준히 지역사회에 나눔을 이어오다 이번에도 선행을 실천하게 됐습니다.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누군가에게는 좀 나눔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좋은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자기 지역사회에서 돈을 벌게 되면은 우선 자기 조그마한 지역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나눔을. 심 씨의 후원 뒤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해 기업인과 연결한 기관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발달 장애인들이 이제 쉴 수 있는 공간,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그런 공간에 대한 이제 지원을 좀 해주셨고. 이번 후원으로 자립을 꿈꾸게 된 순우 씨와 친구들, 후원을 결정한 기업가에게도 큰 의미입니다. 나눈다는 건 참 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가 더불어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조그마한 금액이지만은.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부천에서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를 이른바 노동안전지킴이로 선발해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통해 공사 규모 60억 원 미만의 건설 현장,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소규모 제조 물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개인 보호구 착용, 산업안전보건기준 위반, 안전관리자 배치의 적정 여부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지난해 367개 사업장을 점검해 드러난 개선 요구 사항 2,500여 건 가운데 93% 이상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와 부천대학교가 지난 11일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두 기관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아동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UN 아동권리 협약을 기반으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협력한다는 방침인데요. 부천시는 오는 24일까지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을 모집해 다음 달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릴 계획입니다. 인천시의회 사무직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보장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에는 괴롭힘 행위 금지를 비롯해 예방교육 진행과 피해자 지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천시에서 주관하던 시의회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무가 의회로 이관됐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의회의 공직사회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근무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포 5일장이 12일 하루 임시 휴장했습니다. 김포 5일장 상인연합회 측은 전날 밤 북변동 주차장에 서 있던 교통사고 여파로 주차장에 있던 전봇대가 쓰러지면서 12일 하루 5일장 문을 열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연합회 측은 5일장을 찾는 시민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해 이날 하루 5일장을 휴장하기로 결정했다며 다음 개장일인 17일에는 5일장을 정상 운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